진짜 농담 안 하고 탕후루보다 더 맛있어. 그거대로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빨갛게 예쁘게 만들어야지. 오 너무 예뻐. 어떡해. 오! 너 웬만하면 이런 리액션이 안 나오잖아요. 와 이거 진짜 맛있는 거거든. 안녕하세요, 은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해볼 것이냐면은 이제 일본에 가서 링고 아메를 먹었었잖아요. 짜잔. 먹어볼게요. 야 이 집 잘하네. 진짜 농담 안 하고 탕후루보다 더 맛있어. 진짜로. 제가 이거 레시피를 찾아봤을 때 탕후루하고 별로 다를 게 없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설탕에다가 색소 넣고 물 넣고 끓여서 설탕물 코팅 탁 한 다음에 탕후루랑 똑같은 그런 느낌이긴 한데 생각보다 사과가 설탕 코팅이랑 되게 잘 어울려요. 한 번 더 사 먹고 오려고 했었는데 가게가 도쿄에 되게 많은 줄 알았는데 신주쿠하고 하라주쿠하고 이쪽에 다 모여 있더라고. 없어서 못 먹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쉬워가지고 제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마켓컬리로 이거 샀었거든요. 사과 너무 좋아. 너무 예뻐. 대박. 너무 예쁘지 않아? 링고아메 전문점에서 영상 찍혀 있는 게 있는데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한번 가보시죠. 렛츠고! 사과 시켜드릴게요. 사과 너무 예쁘지 않아? 예술 작품 같지 않아? 되게? 와 너무 예뻐. 이거는 꼭 내가 성공하고 말겠어. 굿! 네 개를 하는 이유는 내가 실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선은 네 개 하는 거예요. 베이킹 시트에 나중에 설탕을 톡톡 뗄 수 있겠지? 내 상상으로는 이미 완벽해 그냥. 너무 기대돼, 너무 기대돼. 잠깐 이렇게 해봤는데 오 이거 생각보다 설탕량이 많이 필요하겠는데? 이까지 이렇게 다 담겨야 되잖아. 일단 설탕량을 많이 하도록 할게요. 실패하기 싫으니까. 빨간 색깔 색소. 빨갛게 예쁘게 만들어야지. 스위치 온. 와 이거 되게 예술 작품 같은데? 너무 예쁘지 않아? 좀 덮어줄게요. 뚜껑이 큰 거밖에 없네. 그럼 좀 이따 봐요. 오 끓고 있어 끓고 있어.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빨라? 뭐 안 되겠다 이거 보고 있어야겠다. 난 뚜껑 덮어놨다가 더 실패할 것 같으니까 일단 열어두고 할게요. 설탕량이 많으니까 잘 섞이게 하려고 물을 좀 많게 했어요. 맞겠지? 오 약간 꾸덕해졌어 지금.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아. 제주도 통길탕후루 사장님처럼 이제 보면 느낌이 온다고. 눈이 엄청 맑아 보이. 냄새가 맡아도 안다. 그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정신 차려 은우야. 항상 겸손해야지. 오 이제 슬 하면 될 것 같아. 지금 됐거든? 해주도록 할게요. 제일 못생긴 애부터 스르르르르르르 하고 들어 올려서 오케이 하나 완료. 오 너무 예뻐. 어떡해. 아니야 지금 감탄하면 안 돼. 아직 아니야 은우야. 아 얘는 좀 덜 묻혀졌다. 아 너무 아쉬워. 쭉 해주고 살짝 돌려준 다음에 낙하. 마지막 예쁜 사과 제발 예쁘게 대라. 제발 내가 아끼는 사과야 이거. 갑니다. 와 얘는 색소 안 입혀도 예뻤겠다. 와 야 얘는 색소를 바르니까 독사가 됐는데 뭔가 느낌이 그냥 검붉게 됐어. 왜 이래? 아 제일 예뻤는데. 이렇게 줄게요. 제가 만든 거 좀 보세요. 전문점 느낌 나지 않아? 아메링고 전문점에서 이렇게 놔둔 거랑 지금 비슷하거든. 흡사해 거의. 잘 되기를 좀 시키고 봐요. 자 이제 다 됐거든요. 쪼르르르 해도 괜찮은 거 같아. 오 만들어냈어. 내가 아메링고를 만들어냈어. 오 너무 많이 바르면 이렇게 동그랗게 형성이 돼 밑에가. 일단 먹어봐야지 성공한지 아니까 일단 먹어보자. 지금 이거 붙어버렸는데 이거 맞아 이거? 이거 맞나 이게? 뭐 잘 된 거 같은데 왜 이러지? 일단 잘라볼게요. 원래 잘라서 먹는 거잖아. 제가 자르는 법도 한번 봤었거든요. 그대로 자르더라고 이렇게. 경쾌하게 막 잘라지진 않는데 괜찮은 거 같기도 하고 아닌가? 이렇게 해서 얘네를 막 이렇게 잘라주더라고요. 일단 한 입 먹어볼게요. 제일 잘 발리는 거 이거. 지금 사과는 엄청 맛있거든요. 근데 지금 깃발을 다 날아갔었어. 어떡해? 이거 그냥 벗기면 벗겨질 것 같아. 이거 봐. 아 근데 어쩐지 너무 한 방에 잘 된다 했어. 알고 보니 설탕이 바삭바삭하게 아직 안 됐던 거야. 이거 봐. 이거 봐.
아니잖아. 이거 무슨 실타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게 뭐야. 사과에 있는 사탕을 다시 녹여가지고 다시 한번 만들어볼까? 사과값이 금값이라서 이거 안 돼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완전 충치 생길 각이야. 이대로 그냥 물에 좀 녹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탕이라서 이게 물에 녹게 되어있거든. 아 너무 속상하다. 녹인 다음에 다시 봐요. 어제의 일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이거를 실패를 했을까? 설탕 색깔을 보면서 내가 했었어야 됐는데 설탕의 색깔을 빨갛으니까 이게 내가 볼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설탕액이 색깔이 쫙 나왔을 때 색소를 넣어서 그거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전문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주도 통기탕으로 사장님처럼 이제 보면 느낌이 온다고. 솔직히 인정해야 돼. 오케이, 렛츠고! 그리고 사과는 어제 제가 물을 해놓으니까 다 녹더라고. 대도단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성공해야지. 댓글에 보니까 녹차 맛이 진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녹차 맛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준비해 볼게요. 오늘은 성공한다. 제일 예쁜 사과부터. 어제와 다르게 뭔가가 아니고 어제랑 똑같긴 해요. 근데 너무 예쁘다. 한번 이렇게 싹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많이 담그는 게 좋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 오 이거 너무 많이 담갔어. 진정해 진정해. 사과 하나도 마저 까서 그냥 할게요. 이거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아까워. 안 되겠어. 이렇게 두고 이번엔 제발 잘 되어 있기를. 좀 이따 봐요. 찍으려고 이제 사과를 또 꺼냈는데 여기 사과가 일단 잘라볼까? 오! 오 자른 소리 좋은데 이게? 잘 됐는데? 왜 봤잖아. 뭐야 나 성공했어. 이게 제일 처음 했던 건데 이 친구는 약간 곰보가 되었는데 얘는 그래도 깔끔하게 발렸거든. 이렇게 이 친구가 제일 맛있게 잘 된 것 같아. 이거 실패인 줄 알고 다시 어떻게 만들지 하고 혼자서 약간 스트레스 받고 있었는데 너무 맛있잖아. 입에도 안 달라붙어. 사과는 상큼하고 겉에 설탕은 바삭하면서 달달하고 너무 맛있는데? 아, 이 색깔도 너무 예쁘고. 아 실패한 줄 알았는데 의외로 성공했을 때 그때 쾌감이 진짜 쩔거든. 너무 맛있어. 여러분들 한 입 하세요. 야. 이 친구에 녹차도 한번 묻혀볼게요. 말차만 넣으면 쌉싸름할 수도 있으니까 말차도 넣고 sugar powder. 오케이. 이렇게 하면 색깔이 또 바로 그냥 초록색이 되거든. 이 사과를 촥 묻히면 되는 거잖아. 그치? 오! 오 잘 묻는다. 짜잔. 뭔가 원하는 모양만큼은 안 나오는데 맛있어 보이지 않아? 녹차 맛 약간 쌉싸름하면서 달콤하면서 새콤하면서. 오! 근데 너무 잘 됐다 이거. 너무 잘. 사과 색깔 보고 상한 줄 알았어. 이게 녹차 묻은 거였어. 한번 먹어볼게요. 야 진짜 너무 맛있어. 야 웬만하면 이런 리액션이 안 나오잖아요. 와 이거 진짜 맛있는 거거든. 녹차의 그 쌉싸름한 맛이 단맛을 사르르 녹여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 그래서 너무 맛있는데? 와 진짜 너무 맛있어. 근데 개인적으로 오리지널이 제일 맛있긴 해요. 깔끔한 맛. 사과탕후루가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한국에서 탕후루 하시는 사장님들 지금이 기회예요. 사과탕후루 하면 대박납니다. 진짜 너무 맛있어. 진짜로. 네 오늘 이렇게 제가 일본에서 먹었을 때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그거에 100%는 미치진 못했지만 90% 정도는 만든 것 같아요. 탕후루 사장님들이 꼭 이 영상을 보시고 어디서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달려갈 테니까. 너무 행복했다. 그럼 안녕.